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촬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필름으로 영화 촬영을 시작했고, 그 본격적인 장편 극영화라고 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디지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에 들어와서 지금 한 세 작품째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필름 시절의 어떤 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정리하고 싶었고, 첫 번째 영화로 지구를 지켜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필름 작업에서 가장 한필 영화 안에 많은 작업을 했던 영화에서 이 영화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요 짧은 장면 안에 영화에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현상의 기법들이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 촬영 감독이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그냥 다 실험해봐. 회상에서 다시 회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액타크롬 필름으로 쓰고, 고교 시절은 그 실버 브릿지 바이패스를, 네가티브 브릿지 바이패스를 해서 섞어 놓은 거죠. 이게 전부. 특히 그린과 레드의 이 컬러가 아주 원색적으로 반응을 해서 핏빛처럼 진하게 나옵니다. 처음 찍을 때 감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영화를 어떤 룩으로 찍을 것인가는 결정을 하고 찍어야죠.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고, 감독이 이런 룩, 아 이거 좋습니다 하면 이제 그런 룩업으로 하고, 현장에서 모니터에서 그 룩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은 불안해서 찍을 수가 없죠. 이 사진들은 영화 들어가기 전에 스틸로 이 영화의 그 인물 라이트와 그 컨셉들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나가는 거였습니다. 영화나 이런 우리 작업들이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계속 찍으면서 뭔가 새로운 룩이나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M이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 움직입니다. 단 한 장면도 빛이 미세하게라도 다 움직였습니다. 이미? M 영화는 이 장면 하나가 사실은 이면식 감독님이랑 영화 찍을 때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쓱 자리에 앉았었죠. 기억나시죠? 네, 이런 장면의 바가 사실은 다른 게 아무도 안 보이고 빛만 있어서 이렇게 떠있기도 하고 뭐 허공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감독님도 원했고, 저도 이 공간 자체가 꿈속인지 아닌지 이런 헷갈리는 컨셉이 맞아떨어져서 나머지를 다 어둡게 한 상태에서 그 아이디어만 갖고 이제 감독님하고 작업을 했다.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었습니다.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아이디어도 그렇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특이하고, 초능력을 썼을 때 뭔가 이 공간이 이상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 크랭크인 며칠 전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하다가 이게 감독이랑 저게 맞아서 카메라를 그냥 틀어서 아주 심플하게 초능력을 걸었을 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사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넘어갔던. 근데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편집을 컷 바이 컷으로 편집할 때는 이 사각과 사각이 붙일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각도가 같은 각이 계속 붙어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현장 편집이 찍으면서 샷 바이도 되게 고민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맞춰가면서 영화에서 정확하게 사각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그 사각이 영화의 이야기랑 스토리랑 그리고 그 상황이랑 잘 맞아서 잘 쓰면 저는 뭐 그건 어떤 상황이든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안 찍으면 제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찍었고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도 만져보고 컬러 만지면서 그 톤을 잡아나갑니다. 사실 라이트라는 거는 같은 공간이지만 그 시츄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같은 공간에서도 그 라이트의 변화를 주는 거죠. 초반에는 뒤를 어둡게 해서 인물 그 김혜사 선생님의 눈에만 포커싱이 가게 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상황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저 뒤쪽까지 다
라이트를 해서 보여주는 거. 그 필름에서 제가 스캐닝한 원본 필름입니다. 아나모픽은 풀 사이즈 필름 퍼포레이션이죠. 이렇게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축돼서 그 아나모픽 렌즈를 쓰면 그 필름 요즘에 이제 센서로 치면 4대3 센서죠. 그 4대3 센서에 풀로 꽉 차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좀 뭐 이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렌즈가 좋다 이거보다는 좀 더 영화 같다라는 느낌. 이게 되게 시네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지점에 있는 어떤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필름 작업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렌즈로라도 시네마 느낌을 내볼까 하고 이제 차선책인 거죠. 이렇게 설국도 혹시 아나모픽을 고려했었습니다. 그 아나모픽 렌즈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티가가 2.8, 3.3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좁은 공간에 그 쉽게 얘기해서 댕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트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철골 세트였어요. 근데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 크기가 있어서 인물이 보통 복도로 인물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인물과 그 사이에 거리가 없어서 도저히 이 파나비 아나모픽 렌즈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자체가 커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노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뭐 마스터 프라임으로 그냥 아리 라이트 조그만 팩해서 카메라를 최대한 줄여서 찍었습니다. 이게 필름 라이팅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런 테스트를 아주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때 프라임 마스터 프라임 렌즈도 처음 쓰고 현상소도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라이트 어떤 라이트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라이팅 소스와 디퓨저 필터 같은 것들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빛을 움직여 본 장면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빛만 움직여도 이렇게 가는 느낌이 덜컹덜컹하면서 가는 느낌이 나는지 그런 테스트들을 한 겁니다. 이 가만히 있는 건데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게 없으면 감독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듬어 나가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현장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국열차에서 기차가 터널에 빠져나오는 장면 그 사실은 보기는 되게 쉬운데 그거를 실제 재현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빛이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이트를 움직여서 안 돼서 HMI 저 창문마다 한 대씩 갖다 놓고 라이트 앞에 막았다 문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열리는 그 장치를 써서 찍었습니다. 그 라이트를 설치하고 하는데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한 장면 그 몇 초 동안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촬영 감독은 감독을 서포트해서 감독의 상상력을 기술적으로 재현해서 영화를 도와서 하는 서포터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은 모든 감독들이랑 다 어떻게 보면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계속 좋은 사람하고만 할 수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저는 감독 새로운 감독을 만나서 새롭게 서로 얘기가 잘 통했을 때 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콘티는 콘티인 거고 그건 영화를 만들기 위한 거고 배우의 동선이 바뀌고 저게 바뀌면 사실은 뭐 짜놓은 콘 실제 현장에 가서 다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전에 거는 준비인 거고 헐리우드 같이 리허설을 하지 않는 거면 그거는 짜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냥 사무실에서 콘티 짜고 그리고 현장에도 안 가보고 콘티 짠 사람도 있고 헌팅도 안 됐는데 콘티 짜고 실제적으로 공간을 헌팅도 하지 않고 동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짠 콘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요즘 저도 이제 제일 관심 갖는 게 현장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돌발 상황과 이거에 대처를 잘하는 게 그것들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만이 그 바뀌었을 때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되면 로케이션 내가 정해진 장소를 여러 번 가는 게 제 저겁니다. 마드의 들판은 제가 한 5번 이상 갔습니다. 카메라 포지션 잡으려고. 매 작품마다 감독들이 이미 새로운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촬영 감독으로서 그 새로운 욕구를 채워줘야지. 그걸 못 채워주면 잡을 제가 잃게 되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매너리즘이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감독이랑 계속 일하는데 새로운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시나리오 보면 이 영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데 힘든 걸 하고 나면 그거 힘든 거를 끝나고 났을 때는 그만큼의 더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든 영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주셔서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름은 이게 되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뭔가 스모키하게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은 희한하게 같은 건데도 스탑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시작하면 뭐 이렇게 깨끗하긴 깨끗한데 깊이감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 이번에 그게 가장 핵심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무지 하려고 그 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할 수 있는 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저도 지금은 방법이 없고 사실은 제가 찍어 나가면서 조금씩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요즘 애들은 룩업 작업이라는 거를 잘 개념이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컨셉을 잡은 이유가 우리가 옛날에 색 잡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필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색 베이스들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거를 잡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DI의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능들 룩업 테이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뒤에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내죠. 이제 이렇게 내가 에카크롬으로 찍었을 때는 그린 뭐 이런 채도가 이 정도 올라가더라. 근데 사실 해봐도 다르더라고 이게. 일단 이 채도가 다르니까 디지털이 그 칼라 프린트처럼 색이 이렇게 쫙 진하게 붙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후반에서 사실은 지금이 더 좋은 건 있어요. 현장에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칼라들 특히 더 세밀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던 것 같아요. 촬영감독은 현장에서 모든 스텝들, 기술 스텝들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영화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학생 영화 찍을 때나 조그만 거 찍을 때는 뭐 감독이랑 몇 명이만 잘하면 해도 되지만 상업 영화 현장은 최하 스텝 50명에서 100명, 많게는 200명까지 되는 결국 영화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스스로의 어떤 것보다는 제가 사람들을 잘 다루고 잘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장이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돼서 기술도 기술이고 어떤 뭐 예술적인 것도 좋지만 서로가 해피하게 행복하게 현장을 즐거운 현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즐겁게 찍을 수 있는